어서 오세요. 입꼬리 살짝 꼬릴 수 있는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오늘은 3월 29일 모란장 오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네. 모란장 지금 다 세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 보시는 거는 얘는 데뷔예요. 아우 데뷔가 되게 이쁘네요, 그렇죠? 한 포트에 1,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자, 데뷔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아미산이죠. 아미산. 자, 아미산이에요. 그리고 마드리검. 어우, 마드리드검입니다. 정말 이쁘죠? 색상이 얼마나 이쁜지. 그쵸? 한 포트에 1,000원이면 얼른 넣으셔야 되겠죠? 그쵸? 자, 우리 햇빛 없이도 잘 클 수 있는. 요 옥토샤예요. 옥토샤고 기성이에요. 어우 이쁘죠. 그리고 멘도사예요. 멘도사가 지금부터 이제 목대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멘도사입니다. 아우, 얘가 청법산지 로즈 허법산지를 모르겠네요. 일단은 법사입니다. 로즈입니다. 그리고 민토이입니다. 그리고 헛토이라고 그러죠. 아우, 언제 봐도 예쁩니다. 그쵸? 그리고 새로 나온 수련이래요. 수련이 그릴이 정말 크죠. 새로 나온 신품종 수연입니다. 아우, 아주 달그면 아주 예쁜 프리린지예요. 프리린지예요. 프리린지고요. 이게 사과불꽃입니다. 사과불꽃이랑 이렇게 보시면 사과불꽃이랑 적기석이랑 차이가 나죠? 모양새가. 적기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검붉은 색상이 나고요. 사과불꽃은 화재랑 조금 더 차이가 나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사과불꽃입니다. 이렇게 색상이 아주 예쁘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적기성입니다. 이렇게 적기성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안 여기 적들이죠. 네, 지금 쉬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났습니다. 일찍 오시네, 여러 사람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아이는 묵으면 아주 예쁜 볼로리 부창이에요. 색상이 핏과 색깔로 해서 들어가죠. 자, 로우입니다. 로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요. 로우예요. 자, 마리드금이 아주 많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마리드금이라든지 시성이라든지 이렇게 수연 새로 넣은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죠. 새로 넣은 거고요. 아우 세상에, 이거 보세요. 레트지아 잼이에요. 레트지아 잼은 합식을 해 놓으면 정말 이쁘죠. 이렇게 배가 약간의 묵어가지고 색상이 더 선명하게 되게 잘 나옵니다. 꼬치끼리 얼마나 잘했는지 보시겠어요? 꼬치끼리 얼마나 잘했는지 얼굴이 정말 따글따글. 아우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쵸? 요 레트지아 잼이고요. 헛토이. 자, 바이솔들이에요. 바이솔들이고 까라솔이고 까라솔이에요. 예쁘죠? 까라솔. 요 라인이 얘는 요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나무처럼 키우면 됩니다. 까라솔이나 이졸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쁘죠.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이쁘죠? 얘가 청법살일 것 같아요, 그쵸? 청법사고, 이게 사장님이 이름을 잘못 적어 놓으셨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사사 같아요. 자, 이 아이 이름은 선사사 같아요. 아우, 예쁘죠? 라인이. 그리고 꽃이 피면 아주 예쁜 파빌라릭스. 이 파빌라릭스는 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파빌라릭스. 그리고 부용. 부용, 이거 벨벳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그렇죠. 여기 부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페페. 홍페페예요. 어우, 예쁘죠? 부용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칼라 영자. 이 아이 이름은 그린이. 그린이죠? 그린이. 묶으면 색깔이 정말 이쁜 그린이고요. 보세요. 오피맨에 정말 이쁜 파빌라릭스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죠? 파빌라릭스는 이렇게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다육이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그전 꽃을 안 보고 잎을 보는데 이 파빌라릭스는 꽃을 보기 위해서. 정말 이쁘죠? 네? 꽃이 아주 예쁜. 그리고 꽃이라면 또 지지지 않는. 어우, 모금피트입니다. 모금피트가 지금 꽃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모금피트예요. 모금피트는 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어우, 세상에, 꽃대 올라온 거 좀 보세요. 저희 집은 꽃대 안 올라왔는데. 그리고 신동. 신동 같은 경우에도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야, 진짜 예쁩니다, 그쵸? 유튜브 보고 여기 왔는데 언니 인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연입니다. 네, 자, 유족꽃이 소인제죠. 어마어마하게 잘 키웠습니다. 햇빛에다가 달달 묵히면 정말 예쁘겠죠. 오늘도 이렇게 창들이 나와 있네요. 얘가 뭐지? 크리스마스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수 종류, 50년 옥도 동행이에요. 동행이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동행이에요. 이게 그린이라고? 기린이가 세 가지로 종류가 좀 약간 요거다. 자, 달달. 자, 이게 뭘까요? 얘가 불사일까요? 아니면 이름이 뭘까요? 저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게 이건 무슨 창이더라? 크리스마스요. 아, 크리스마스예요? 네, 자보검이에요. 자보검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단가가 있는 이런 아이들. 지금 요 창은 제가 보니까 이름이 뭘까요? 창이 괜찮은데요. 이런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요이는 좀 크랭크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창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러우는 이렇게 목대가 튼튼한 러우가, 아이고, 안 빠질라 그러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러우는 포트가 5,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아우, 깔끔하고 되게 예쁘네요. 이제 마리들금도 지금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있는 마리들금도 5,000원대고요.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는 보시면 만원입니다. 만원이면 진짜 괜찮죠? 요들 한번 보세요. 만원 때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코로라타. 이렇게. 앙팡금.
어우, 레드 3핀까지 크게 잘 나왔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라든지. 웨스터 레인보우는 언제 봐도 예쁘죠. 웨스터 레인보우가 이번에는 좀 크게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5,000원대고요. 요즘 이제 선인장들이 꽃이 피기 시작했죠. 오늘은 늦게 나오셨나봐요. 네.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요. 어, 펜데스까지. 펜데스도 묵으면 정말 이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합식하기 되게 좋은 이런 이제 웅동자, 곰의 발바닥을 닮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들곰 아라솔이랑 사마루. 사마루도 꽃을 보는 거죠. 사마루라든지 이런 백월령이라든지 한엽송로 이렇게 해서 오늘 청아농은 모란장의 청아농원입니다. 청아농원이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큐비코러스까지 큐비코러스 아메치스 방울복랑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묵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모란장에서 영상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